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? 빨간색 돼 있는데, 맞네요.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. 여기까지네요, 여기까지. 이곳에서 블박차 좌회전 들어갑니다. 황색 전멸 신호에 좌회전. 좌회전 들어가는데,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. 오빠. 여기에서,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, 요차 때문에 안 가리죠? 아죠? 요차 때문에 안 보이죠? 가려져서? 예,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, 자전거. 누가 더 잘못했나요? 자전거를 끌고 가야지 왜 타고 가? 자전거 더 잘못이야.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. 경찰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. 자전거도 차야. 저차 대차 사고야. 차가 도로를 횡단하잖아. 저긴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곳이야. 자전거 횡단도가 없으면 끌고 가야 돼. 차가 왜 도로를 갖다 그렇게 위험하게 건너? 그렇게 건너다가 정상 들어가는 차에게 방해됐잖아. 그래서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경찰관들이 더 많습니다.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? 법원에서는 자동차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. 지금 이 사고는. 왜냐? 지금 여기가요. 지금 블박차가 좌회전하면서요. 좌회전하면서 차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. 안 보이는데 저기서 초등학생이 차 지나니까 싱싱 같다고 쭉 내려오고 있었다면 싱싱 같다고 또 자전거를 끌고서 뛰는 애들도 있어요. 예, 빨리 건너려고. 그래서 누가 더 잘못인가요? 당연히 자동차 잘못이죠. 싱싱 같다고 건너는 어린이 잘못 10%에서 많으면 15% 보겠죠?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10 내지 20더 봅니다. 그 이유는 걸어가는 사람은 딱 멈출 수 있어요. 근데 자전거는 바퀴가 있어서 앞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멈출 수가 없어요. 또 하나. 보행자는 피할 수 있는데 옆으로. 자전거는 못 피하고 그냥 넘어지죠. 그래서 자전거는 끌고 가면 자전거 버리고 내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. 근데 도망을 못 가요.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사고 때보다 자전거 타고 건널 때는 10 내지 20을 더 플러스 시킵니다. 이 사고 자전거 잘못 20%? 한 30%? 40%까지는 안볼것 같아요. 그게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. 경찰은 형식적으로 판단을 해요. 옛날에는, 2000년도 이전에는 자전거는 준보행자다. 걸어가는 사람보다 좀더 빠르다. 그래서 차를 가해 차량을 봤어요.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경찰청을 비롯해서 거기서 차 대차잖아. 그럼 왜 도로를 저렇게 횡단하면 횡단 위반이지? 그러면서 자전거를 가해 차량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내려갔어요.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. 하지만 요즘 다시 또, 아니야, 잘 생각해 봐봐. 아이, 실제로 저 자동차가 더 위험하지.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가면 안 되잖아. 근데 확인도 안 되고 왜 그냥 갔어? 아이, 저 차가 더 잘못이야. 그러면서 요즘 교통조사관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일 때,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야. 이런 조사관들이 지금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.